주요 뉴스입니다. 2022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개최됐습니다. 어르신 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힐링데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목천리 떡매치기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공주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소식입니다. 공주시 의당면은 지난 4일 한국민속극 박물관에서 올해 마지막 다문화 가족 행복 모임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1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천연 염색, 아로마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의당면은 올해 육개장, 영양밥 등 전통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요. 다문화 가족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길 바라며 공주뉴스 시작합니다. 2022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8일 아트센터 고마 컨벤션홀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개최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간 지역복지 서비스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화합의 장인데요. 감정노동을 치유할 수 있는 연찬회 추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SR컴퍼니 김선라 강사를 초청하여 나를 탐구 퍼스널 브랜딩 특강도 펼쳐졌는데요. 이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힐링 방법으로 하움컴퍼니 김나라 강사의 아로마테라피 감정 코칭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 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힐링데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주시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를 개관했습니다. 공주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갖고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 놀이터 힐링데이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9일에 진행된 어르신 놀이터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공주시는 행복한 노년 생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요. 민요, 부채춤, 그리고 시 낭송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목천리 떡매치기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우성면 목천리 떡매치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목천리 떡매치기 축제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인 떡매치기와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는데요. 이어진 축제에서는 우성면 주민자치회 하모니카 팀, 팝스 오케스트라 실버팀의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합창단과 부녀회 사물놀이로 목천리 떡매치기 축제는 한껏 흥을 돋구었습니다. 공주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공주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난 11일에 개막됐습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장인데요. 올해 행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담은 주제와 테마 중심의 전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본 행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데요. 치유 농업, 농산물 가공존 등 새 기술 농업을 홍보하는 전시존과 우수 농산물을 시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체험 판매존 부스들이 열렸습니다. 우수한 공주 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 판촉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주 11일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주시는 관리 책임자들의 법령 이해도와 안전, 보건관리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시는 도급용역 사업 발주 담당자 및 민간 위탁시설 관련 담당자 등 중대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도종 본부장은 참석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해 강연을 해주었습니다.
나은 미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주시가 되길 바라며 이번 주 공주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